안녕하세요, 코비가 도피디입니다. 어느새 가을은 우리 곁에 왔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여행은 가을 대리만족과 숨겨진 서울의 가을 스팟입니다. 첫 번째로 가을 대리만족할 곳은 올림픽공원입니다. 현재 올림픽공원 들꽃마루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데요. 한아름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노란색 꽃과 청명한 가을 하늘이 어우러져 가을이 왔음을 알게 합니다.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반대편에도 코스모스가 피어있는데요. 이곳은 알록달록한 색들이 어우러져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저는 오전 8시쯤에 이곳을 방문했는데요. 만약 이곳을 보고 싶다면 저는 오전 일찍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. 두 번째로 숨겨진 가을 스팟은 서울 세화령 플라자입니다. 서울 세화령 플라자 옆에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코스모스가 드넓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넓은 부지에 많이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서울에서 처음 봤습니다.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곳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곳은 잘 안 알려진 곳이어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. 코스모스를 한아름 보기 위해서는 도로 옆에 있는 공터, 그 옆에 있는 연못 사이에 길이 있는데요.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코스모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을 대리만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 숨겨진 가을 스팟은 푸른 수목원입니다. 서울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푸른 수목원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. 먼저 이곳에 오시면 이 대크길을 건너서 다양한 꽃이 있는 곳을 구경하는 걸 추천합니다. 구절초와 장미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볼만한 재미가 있습니다. 구경을 다 하셨다면 시계 방향으로 코스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. 이곳의 히든 포인트는 이 문으로 나가면 기찻길이 있어서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. 만들어 놓은 포토 스팟도 저는 괜찮아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. 그리고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. 가장 좋은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는 이 길이 저는 푸른 수목원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산책하면서 가을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푸른 수목원을 저는 추천합니다.
아쉽게도 올해 가을은 제대로 즐길 수 없지만 내년 가을은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You'll always be around, even if I